사이에서 바라본 메콩강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너무 늦게 해지고 도착을 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체크아웃하고 바라보는 메콩강입니다. 여기 메콩강 눈앞에 보이는 이 메콩강을 두고 저 건너편은 이제 라오스, 그리고 현재 제가 여기 있는 데는 태국 농카이라는 지역입니다. 저기 제가 서 있는 데서 오른쪽으로 저 밑으로 한 5km 정도만 내려가게 되면은 농카이랑 비엔티엔 무정의 다리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치앙센이라든지 뭐 치앙콩, 뭐 치앙칸 이런 데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베트남식 피자. 수프랑 야채, 그리고 여기 양념, 그리고 진시킨 소이짭, 이렇게. 그리고 베트남 커피, 베트남 커피, 앞에 비엣이라는 데서 먹는 라떼입니다, 라떼. 좌석은 여기 이제 에어컨 없는 실에서 에어컨이 있는 실내 두 곳으로 나뉘어지고요. 메뉴가 20가지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드셔야 되고, 베트남 쌀국수 같은 숲. 도매향처럼 약간 새콤합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맑은 하늘, 더운 날씨. 근데 생각보다 막 습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뽀송뽀송하고. 저기는 어제 갔던 식당. 메콩강 너머에 라오스 땅. 배를 타려고 했더니 지금 메콩강 여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무가 이렇게 잠길 정도로 메콩강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배 운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치앙마이나 이제 치앙라이 그쪽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은 치앙라이 쪽 그쪽에 지금 많이 내리게 되면은 미얀마 라오스 그쪽 그 골든 트라이앵글 그쪽에서 물이 이쪽 메콩강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농카이 지역
여기가 이제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은 안전상의 이유로 배 운행을 정부에서 금지시킨다고 하니까 배를 못 타게 됐습니다. 일단 저 나무 보시면은 수위가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감이 오실 테죠. 저 나무가 못해도 한 15-20m는 훨씬 넘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넝카이 지역도 여기 하늘 좋고 저기 건물에 보이는 저기 뒤쪽으로 해가지고 딸랏 콩이라는 콩시장이 있습니다. 메콩강에서 아마 이름을 따는 것 같고 딸랏 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사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부처님 불상이 여기 또 이제 메콩강을 바라보면서 여기 타이 지역이나 이런 데 이제 침수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강을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저기 파딱스아라는 그 넝카이에 새로 생긴 뷰포인트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이제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 거기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여행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차량 렌트를 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저기 이산 출신 그 친구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인데 저한테 거짓말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람뚜안이라는 사원입니다. 왓 람뚜안. 여기에 이제 조형물 저기 그게 있고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여기 강을 바라보고 저 왼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은 농카이랑 비엔티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정의 다리가 있습니다. 전 오른쪽인 줄 알았더니 왼쪽이었습니다. 오, 수정합니다. 여기 람뚜아라는 사원입니다. 왓 람뚜아. 여기 사원에도 이렇게 동전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다 팔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북부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엄청 덥지 않고 바람도 슬슬 불어주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메콩강을 바라보고 있는 조형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물을 또 뿜어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건너편으로는 약간 중국풍의 사원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사원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큼직하네요. 여기 화면에 다 안 담길 정도로 여기는 지금 중국풍 사원에서 바라보는 동상입니다. 정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람 솔솔 불고 시원하니 좋습니다. 햇볕 밑에 있으니까 덥긴 덥습니다. 지금 저기 사원 간다고 친구가
여기 상인한테 얘기를 해서 차를 불러놓긴 했는데, 무슨 친구 말로는 뭐 30바트, 40바트 정도 할 거라고. 제디, 제디가 있는 그냥 사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메콩강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탑입니다. 탑 여기. 솔직히 이런 제디들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크게 감흥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가상, 머리 아홉 개 있는 나가상, 그런지 불상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네 방향 모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1층으로도 이렇게 불상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아이고. 아, 뜨거. 아, 대리석이 겁나 뜨거. 와, 이거. 이거 사람 잡겠는데, 이거? 저게 불상이 이렇게 또 있고. 네 방향으로 이렇게 다 있는 건 아닌데. 밤에 이렇게 조명이 또 다 켜지는 것 같네요. 이게 정말 저 내렸째는 태양이 야속할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고 또 불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부는 안 들어오려고 했더니 친구가 또 들어가자고 일단 내부의 불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테마도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요일별 불상, 요일별로. 들어오시면 여기 있다. 20바트 내고, 향초, 여기 꽃 이렇게 신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쳐보셔도 되는데, 너무 세게 치시는 거는 안 됩니다. 친구는 이제, 사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부, 그런 것을 하고 친구를 기다렸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영상이 길어져서 두 편으로 올라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